그냥 색칠한가 빨간 색깔 된 것의 삼각형이 넓인데 이게 정삼각형일 때만 가능해요. 일단은 처음에 정삼각 이 문제 뭐안 읽어봐도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이면 AD는 높이니까 높이란 걸알수 있는 이유가 정삼각형 2등분 하면 그건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높이가 돼. 그럼 높이 구하는 것은 2분의 루트 3A거든. A 자리에 4를 넣으면 싹싹 지워지고 높이는 2루트 3이야. 2루트 3이 AD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AD 길이가 2루트 3인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거든. 이 공식이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니까 A 자리에 또 2루트 3A를 넣어줘. 이게 한 변이 되기 때문에 높이가 뭐 간다. 그럼 이 움직이는 지 마음대로 2루트 3의 제곱이면 2의 제곱은 4, 루트 3의 제곱은 3 해서 4를 약분시키고 3하고 위에 있는 루트 3하고 계산하면 3루트 3이 이 문제의 답이다. 근데 화면이 뭐 딱딱 움직이냐? 살아있네. 와, 인공지능인가?